이게 워낙 많은 내용들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정확하게 뭐다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실에 들어가 봐야 정확한 진단명이 내려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수술 부위 및 수술 전 가진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수술 부위가 이제 허벅지인지 좌측인지 우측인지 양측인지 그리고 술관절 주위, 무릎 주위인지 하태 부위인지 족관절 주위인지 아니면 발 발가락 주위인지 아니면 기타 다른 부위인지 요거는 이제 수술 전에 명확하게 표시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술 전 진단을 보시면 대부분 이제 칼이나 유리나 차사고나 전기톱, 재촉이 등에 의한 개방성 창상인 경우가 많거든요. 본 수술 설명서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게 사실은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응급실에서 이렇게 막 수술 전에 해집어 볼 수가 없어요. 아프니까. 그래서 어떻게 사고를 당했는지랑 어느 부위가 다쳤는지를 통해서 수술 전에 어떤 것이 손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유추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수술 전 진단을 하고 하니까 피부하고 피부 아래 조직 손상이 있는지 예, 그리고 아니면 더 깊이 있을 거니까 수술 중에 확인이 필요한 이런 거랑 그리고 피부하고 피하 조직뿐만 아니라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막 아주 튼튼한 막이 있거든요. 그리고 근육 또는 힘줄 손상이 확실하게 있는지 아니면 그건 확실하게 없는지 아니면 수술 중에 확인이 필요한지 이것도 애매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피부 피하 조직은 피부는 절상이 있고 지방도 노출이 됐는데 신경혈관 주위를 다친 건 신경혈관이 주로 진행하는 부위인데 이 부위가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 수술 중에 확인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하고 또 피부하고 피하 조직은 절개가 됐는데 인대나 관절 주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대 손상이 있는지 관절 손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 유무를 확인하는 것을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 하고 그리고 피부 손상이 있는데 보니까 너무 깊고 커. 그래서 근막, 근육, 힘줄, 신경, 혈관 손상이 다 있을 것 같아. 이것도 수술 중에서 확인이 필요해. 이런 거에다가 표시를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피부, 근막, 근건, 신경, 혈관, 인대 관절 손상까지 다 있을 가능성이 있어. 아니면 없어. 수술 중에 확인이 필요해.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가끔 재촉이나 아니면 전기톱에 사고가 나시는 분들은 뼈가 부러진 게 아니라 뼈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전기톱도 포함해서 이제 일반의 어디 이게 다치면서 돌에 찍히거나 그런 경우, 아스팔트에 찍히거나 그런 경우는 이물질,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고 적음에 따라 나중에 얼마나 더 절제를 해놓을지, 얼마나 감염의 확률이 높은지, 이런 것들도 좀 예후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고 적고 없고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할 거고요. 기타의 눈으로 확인되는 직접적인 손상 말고도 어떤 것들이 좀 확인 필요한 게 있는지 없는지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연부조직 개방창은, 즉, 위에서 말씀드린 칼, 차사고, 전기톱, 재촉, 유리 등등 이런 거에 의한 피부가 찢어진 그런 개방창은 수술 전과 수술 후의 진단명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근육헌, 신경, 혈관 손상은 수술실 내에서 직접 확인을 해야 정확한 진단이 나오는 거니까 이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손상받은 부위가 날카롭게 잘린 것이 아니라 지저분하게 결손된 것. 없어져 버린 것. 예를 들어, 전기톱 손상, 아니면 뭐에 찍혀서 결손 손상, 뭐한테 물려가지고 뜯겨진 손상, 이런 것이라면 손상된 조직의 봉합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하게 오염된 경우에는 감염 확률이 높으며 부득이하게 개방창으로 남겨놓고 다 일일이 봉합을 안 하고 안에서 진물이 겉으로 스며나오게, 오염물질이 겉으로 나오게 이렇게 개방창으로 열어놓고 남겨놓고 수술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나중에 감염이 조절이 되거나 감염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되면 2차 봉합술을 시행합니다. 여기까지가 수술 부위 및 수술 전 진단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각각에 대해서 수술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수술 과정이고
수술실에서 환자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순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지저분한 상처에 대해서는 일단 변연절제술과 세척술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치유에 방해가 될 조직, 즉 오염된 조직이라든가 괴사된 조직은 가위나 칼로 이렇게 잘라내야 돼요. 안 그러면 거기에 2차 감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부 조직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수상시의 개방창 크기보다 더큰 피부 절개를 합니다. 그리고 감염이 지속되거나 피부 연조직 괴사가 진행될 경우 그런 과정을 몇 차례 반복을 해서 변연절제술, 즉 괴사조직 제거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환자분들이 이 설명을 안 들으시면 수술하기 전에는 상처 크기가 이만했는데 왜 수술하고 나서 내 피부를 더 째서 상처 크기가 이만하게 만들어놨냐 하면서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 안에, 요 안에, 요 안에를 볼라 그러면 요딱 절개된 상처뿐만 아니라 더 째서 봐야지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부 조직 근, 건, 신경, 혈관을 확인하려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환자분이나 보호자분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손상된 조직 확인 및 수술. 신부 조직, 근막, 근육, 힘줄, 신경, 혈관 손상 부위를 확인한 후, 가능하면 2차 보호항암을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신경, 혈관 손상 부위 결손, 아까도 말씀드렸죠? 뜯기거나, 틀어지거나, 아니면 진이겨진,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원위부에 혈행을 막대하게 진행해서 나중에 발이 괴사되거나 뭐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즉 발 쪽으로의 다리 쪽으로의 혈행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진이겨진 혈관이나 신경은 결찰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즉 연결을 안할 수도 있어요. 특히 근데 이제 신경 같은 경우는 연결을 안 하면 그 원입으로 운동이나 감각신경이 마비가 오는데 운동신경은 어떻게든 가능하면 연결을 하지만 결손이 심한 경우에는 나중에 2차 재건술을 할 수도 있어요. 신경 이식술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1차 때 감염도 우려되고 그러는데 1차 때 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미세 수술로 미세 수술로 신경과 혈관은 1차 봉합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결손 부위가 있는 경우는 결찰을 하거나 2차 수술을 때 시행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근, 건, 신경, 혈관 손상 범위 및 봉합술 여부에 따라서 반깁스나 통깁스를 수술 후에 2에서 4주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혈관이나 신경을 이렇게 봉합을 했어요. 구멍도 이렇게 봉합을 했는데, 발목을 막 움직이거나 무릎을 막 움직이면 이게 봉합한 데가 틀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2주에서 4주. 어떤 분들은 더 오래 하기도 하는데, 왜냐면 2주에서 3주 그 사이에 제일 잘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3, 4주 정도 이상은 해요. 그래서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건 신경 손상 부위의 유착에 의한 후유증. 모든 근육하고, 모든 신경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혈관에는 그 주위에 유착이 되지 말라고 아주 얇은 지방 조직이 있어요. 뭐 근육도 마찬가지긴 한데, 근데 이제 창상이 되고 수술을 하고 상처가 치유가 되는 과정에서 그 지방 조직의 기능이 손실되고 유착이라는 게 생겨요. 이렇게 엉겨 붙는 거죠, 조직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근육하고 건하고 신경 손상 부위에 유착이 생기면 근 위축, 관절 운동 범위 제한이에요. 이 근육 다 움직여야 되는데 다안 움직여지는 경우가 있고, 신경 손상 부위에 유착이 생기면 감각 저하, 이상감각, 장렬통, 막 째는 듯한 통증들이 어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불편함이 좀 남습니다. 이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유착 방지제라는 제품들이 많이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이건 사실은 뭐 짧으면 2주, 길면 뭐 4주 이렇게 효과 있고 그 이후에는 환자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상처가 아물고 한다면은 마사지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기 있네요. 적절한 시기부터 관절 운동을 시행하고 마사지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피부 및 신부 조직에 결손이 발생한 곳, 뜯겨져 나가거나 진이겨진 거죠. 이럴 때는 1차 봉합이 안될 경우 다단계로 봉합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요만큼 봉합하고 한뭐한 3일에서 일주일 있다가 요만큼 봉합하고 요만큼 봉합하고 이렇게 하면은 많은 경우에는 피부 이식이나 피판 이식 없이도 이렇게 봉합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크거나 위치가 피부가 안 늘어나는 부위일 경우에는 피부 이식 등을 추가로 수술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염 창상. 예를 들어 지저분한 물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논밭 이물질이 들어가 있거나 그런 경우, 그리고 아스팔트가 막 들어가 있거나 그럴 때는 이제 피부 봉합을 하지 않고 개방성 창상으로 열어놓은 채 창상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술실에서 변열절제, 즉 오염된 조직과 오염된 조직과 또는 괴사된 조직을 변열절제술을 통해서 완벽하게 제거했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1차 봉합, 처음에 다 꼬매놓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골편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돌에 찍히거나 자동차 사고 나거나 아니면 전기톱으로 수상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뼈조각이 거기 덜렁덜렁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염이 됐고 이거는 안 붙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면 그 뼈조각은 작은 거든 좀큰 거든 제거하는 게 환자분을 위해서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염 창상 부위에 골절이 동반된 경우에는 외고정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원래 골절이 있으면 수술에 들어가서 내고정 장치, 금속판이나 금속정이나 나사못으로 고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개방성 골절을 나누는데 오염 정도도 포함을 하고 근데 2단계, 3단계 이상 되면은 거기다가 처음부터 금속정이나 금속판으로 뼈를 고정을 하면 나중에 골수염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 골절된 부위가 아니라 그 근위부나 원위 멀리에다가 핀을 박아서 겉에다가 피부 밖에다가 이렇게 파이프를 연결해서 피부 겉으로 드러나는 외고정 장치로 해서 이 골절 부위를 튼튼하게 합니다. 물론 이거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 3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그런 다음에 창상 부위가 오염이 안된게 확인이 되고 피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외고정 장치 했던 걸 빼고 이제 금속정이나 금속핀이나 아니면 금속판으로 내고정 장치로 전환을 합니다. 이런 거는 개방성 큰 또는 심한 개방성 골절일 때 1차 수술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육, 힘줄, 신경, 혈관 손상이 된 경우 수술 후 체중 부하 시기 및 관절 운동 여부는 별도의 추가 설명이 필요하니까 이거는 담당 선생님께 꼭 설명을 들으시고요. 과도한 조기 보행 시 봉합사가 뜯어질 수가 있고 심할 경우에는 재수술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조기 체중 보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2에서 4주 동안은 목발 보행이나 무릎 자전거 사용을 좀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요. 반깁스, 통깁스를 할때 발목 위치가 손상된 조직의 위와 위치에 따라서 일반적인 위치와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발등을 이렇게 제껴놓고서나 발목을 뒤로 이렇게 제껴놓고서나 기부스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발바닥으로 이렇게 내리고 기부스를 하는 경우 있고 어떤 경우는 발가락까지도 이렇게 구부려서 기부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조직을 손상받느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수술이 끝난 후에 그게 이상하게 기부스가 돼 있다고 딱 한다면 한번 담당 선생님한테 여쭤보셔야 돼요. 왜발 기부스가 일반적인 거랑 좀 틀리죠? 이렇게 하면은 설명해 주실 겁니다. 수동적 관절 운동 범위, 관절 운동 방법 및 범위 강도는 수술 후에 설명 들으신 대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발가락을 구부리고 발목을 구부리는 근육을 잘라서 꼬매놨는데 환자분 스스로가 발가락을 구부리고 발목을 구부리려고 그러면 여기서 근육이 당겨지면서 꼬맨 데가 틀어져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구부리고 구부리는 근육을 꼬맸으면 발목도 사실 이렇게 해놔요. 여기 힘에서 당겨지지 말라고. 근데 환자분이 막 이렇게 구부리려고 그래. 그래서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걸 하거든요. 그리고 손도 여기다가 힘줄이 막 끊어지잖아요. 손가락을 펴는 힘줄이 끊어지면
수술 끝나고 나서 반기부수 이렇게 되나요? 왜냐면 내가 손가락을 피는 근육의 힘을 못 받게 하려고, 이렇게 안 끊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수동적 관절 운동 범위 및 능동적 관절 운동은 사실은 끊어진 쪽으로 하는 게 아닌데, 어쨌든 수동적 관절 운동과 능동적 관절 운동의 범위 및 강도 정도는 방법은 수술 후에 수술하신 선생님,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걸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걸 안 지키시면 재수술할 수가 있습니다. 끊어지셔서. 다른 이제 추가적인 동반 수술이 있을 경우에는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실 겁니다.